시간엔 두 개의 로프를 탄탄하게 연결 짓는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프 두 개를 서로 겹치도록 만듭니다. 잡아서 한 바퀴 돌립니다. 반대편도 한 바퀴를 돌립니다. 그러면은 가운데에 두 개의 고리가 나오죠. 이것을 멀리 있는 곳에 고리를 집어넣습니다. 마찬가지로 멀리 있는 고리에 집어넣습니다.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. 두 개의 로프를 겹치게 해서 한번 회전을 합니다. 반대편에도 이회전 합니다. 하면 고리가 두 개가 나오죠. 로프를 먼 곳에 보냅니다. 먼 곳에. 반대로 집어넣어야 되겠네요. 먼 곳에 집어넣고, 이쪽에도 먼 곳에 넣습니다. 그래서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, 로프 두 개를 겹쳐서 중간에 잡습니다. 로프를 한번 회전했죠? 반대편에도 한번 회전을 해줍니다. 하면 두 개의 고리가 나오죠? 두 개의 고리가 나옵니다. 이 로프는 왼쪽, 이 로프는 오른쪽. 멀리 보낸다는 거죠. 보내고, 이쪽에도 먼 곳으로 보냅니다. 자, 균형을 보면서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두 개의 로프를 겹치게 해서 중간에 잡고 로프를 한 바퀴 돌립니다. 반대편도 한 바퀴 돌립니다. 양쪽 로프를 잡고 중간에 꼬임이 있고 고리가 두 개가 있죠. 고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. 여기서 로프 끝을 서로 먼 곳에 집어넣습니다. 먼 곳에. 먼 곳에 넣고, 이 편에도 마찬가지로 먼 곳에 넣고, 서로 당겨주면 매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